여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노인 요양시설의 실질적인 대표가 인근 부지에 또 새 요양원 설립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하지만 서류상으론 대표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행정처분 대상에선 모두 제외됩니다.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 씨. 11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정 씨가 실질적인 대표로 매일 업무 시간 중 추행을 일삼았다고 증언했습니다. 현행법상 장기 요양기관의 대표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대표 자격이 박탈되거나 기관 지정이 취소됩니다. 하지만 정 씨는 예외입니다. 해당 시설의 서류상 대표는 정 씨가 아닌 정 씨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구청은 시정 조치 외에 아무런 행정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. 실질적인 대표라고는 하나 현 대표가 아니라서 저희가 행정 처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정 씨는 같은 이름의 또 다른 요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건물에 대한 이제 주거 검사 기간 있어요. 조수 상태고. 이미 한 달여 전 이 요양원 설립과 관련해 구청 상담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와 관련해 정 씨는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. MBC 뉴스 조민입니다.